안녕하세요, 스마일러입니다. 오늘은 스마일러의 깜찍이 베일드 카멜레온을 소개하려고 해요. 여기 나무에 열심히 오르고 있는 이 친구가요, 베일드 카멜레온이에요. 지금 얼굴 쪽하고 다리 쪽이 지금 탈피를 하고 있어서 막 깨끗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귀여운 친구입니다. 자, 이 친구를 잘 보시면요, 색깔 자체가 되게 예쁘죠? 그리고 눈도 잘 보시면 전체적으로 눈 동자가 돌아가는 게요, 아주 넓게 돌아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자, 머리에 이렇게 뭔가를 꼭 쓰고 있죠? 그래서 가면을 쓴것 같아서 가면 카멜레온이라고도 부르는데요. 지금 제가 옆에서 자꾸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색깔이 처음보다는 조금 변한 게 느껴지시나요? 줄무늬가 노랗게 올라온 게 보이시죠? 자, 이 친구 보시면 이 친구는 지금 수컷 친구예요. 자, 그럼 옆으로 가서 암컷 친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저희는 지금 암수 한 쌍이 있는데요. 자, 이쪽으로 오면 암컷은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데요. 자, 이 친구가 암컷이에요. 뭘 보나 했더니 옆에 비어디 드래곤 베이비 사육장이에요. 그게 비치니까 사육장을 열심히 엿보고 있어요. 이렇게 생긴 베일드 카멜레온이고요. 수컷하고 좀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? 수컷은 화려한 색깔을 자랑하고 있었고요. 이 암컷은 색깔이 약간 초록색이죠. 그리고 머리에 그 투구 있잖아요. 뾰족 튀어나온 거. 그게 수컷보다는 훨씬 좀 낮아요. 수컷이 훨씬 높아요. 제가 얘기하는 걸 알아들었나 봐요. 이렇게 지금 베일드 카멜레온 사육장이 있고요. 보시면 이 베일드 카멜레온은요, 주행성이다 보니까 UVB가 필요하겠죠. 그래서 UVB도 틀어놨고요.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고인물보다는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물들을 먹기 때문에 제가 드리퍼를 설치해 놓은 상태예요. 자, 전체적인 모습은 이래요. 수컷이 여기 있고요. 암컷이 여기 있어요. 그 옆에 이렇게 비어디 드래곤 베이비 친구가 있어요. 이 친구들은 분무를 좀 자주 해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온도는 지금 24도, 25도, 25도 정도 되는 곳에서 키우고 있어요. 자, 보시면 수컷은요, 색깔이 잘 올라오면 이렇게까지도 올라와요. 근데 지금 저희 수컷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. 이 친구가 베일드 카멜레온이라고 하는데요. 저희는 거의 성체급이에요. 길이가, 보시면, 자, 좀 움직이면 제가 길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쪽으로 와요. 부지런히 움직이죠? 지금 20cm가 좀 넘어요. 머리부터 꼬리 끝까지 하면 20cm가 좀 넘는데요. 거의 성체에 가까운 친구들이에요. 자, 이렇게 암수쌍으로 비교가 훨씬 잘 되시죠? 머리 위에, 네, 투구 모양 보이시죠? 다르고요. 그 다음, 네. 카멜레온은요, 또 손이 되게 특이하잖아요. 앞발가락 이렇게 생겼어요. 발가락은 총 4개인데요. 두 개, 두개 양갈래로 갈라져 있어요. 이렇게. 그래서 나무를 딱 잡기가, 발가락이 4개가 아니었네요. 발가락이 총 5개네요. 한쪽에 3개, 한쪽에 2개. 네. 요렇게 발가락이 5개인데요. 이렇게 2개, 3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.
그 다음에 뒷발을 보면요. 뒷발 역시 네, 두 개, 세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. 자, 수컷의 뒷발을 보면요. 이 뒤에 여기 보시면 뭔가 뿅 튀어나온 게 보여요. 다시 한번. 일로 와. 여기 보이시나요? 잘안 보이나요? 아, 저희 카멜레온들이 좀 움직여주면 더잘 보일 것 같은데, 꺼내면 제가 영상 찍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꺼내지는 않고 이 사육장 내에서 찍으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포즈를 취해주지 않네요. 수컷의 색깔 변화를 보면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색깔이 자꾸 변하고 있으니까요. 자, 수컷의 뒷발에 보시면, 아, 잘안 보이네요. 수컷의 뒷발에는요, 뒤꿈치 쪽에 보시면, 암컷과 다르게 뭐가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. 여기, 보이시나요? 이게 이제 수컷의 특징이고요. 암컷은 또 없어요. 보실래요? 없죠? 보이시죠? 이래서 암수 구별이 이렇게도 가능하고요. 머리 저 투구 높이로도 가능하고요. 이렇게 돼 있고요. 이 친구들은 저희는 귀뚜라미를 주로 먹이고 있는데요. 귀뚜라미를 한번 줘볼게요. 어떤 반응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귀뚜라미는요, 중 사이즈를 먹일 건데요. 자, 이 친구들 중 사이즈고요. 이 친구들을 카멜레온 밥그릇에 한번 줘보겠습니다. 어떤 반응인지 한번 보십시오. 제가 손으로 잡을 거예요. 이렇게 손으로 왕창 잡아서, 보이시죠? 보이시죠? 자, 이 친구들을 여기 밥그릇에 한번 줘볼게요. 자, 지금 밥그릇에 제가 귀뚜라미를 담았고요. 자, 수컷은 지금 눈동자를 돌리면서 발견하고 지금 밥그릇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. 암컷은 지금 밥그릇 옆에 붙어서 먹이 사냥을 벌써 시작했네요. 네, 저 길다란 혀로 콕 집어서 먹죠. 자, 우리 수컷도 달려갑니다. 보이시죠? 너무 먹이 반응이 좋은 아이들이라, 아, 좀 멀리서 나뭇가지에서 먹으면 더긴 혀를 볼수 있는데, 현재 지금 너무 밥그릇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, 오늘은 긴 혀를 보기가 쉽지는 않네요. 야, 수컷도 보시죠? 한 방에 사냥 성공. 얘네들은 순간 포착을 너무 잘해요. 그래서 사냥을 한 번에 보통은 성공을 해요. 역시 성공했죠? 자, 우리 암컷은 지금 사냥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수컷은 엄청 잘 먹죠? 제가 멀리서 긴 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멜레온 위치를 좀 바꿨어요. 그리고 먹이를 좀더더 줬고요. 자, 우리 카멜레온 친구들이, 베일드 카멜레온 친구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보세요. 지금 암컷은 제가 요 나무 위에 얹어놨고요. 수컷은 이렇게 나무 기둥에 올려놨어요. 자, 먹이를 빨리 발견하고 먹어야 될 텐데. 자, 우리 수컷이 먹이를 다시 찾았어요. 자, 아, 그쯤에서 먹어줘. 그쯤에서, 아, 너무 가까이 가네요, 역시. 혀가 엄청 길죠? 자기 몸보다, 원래는 카멜레온들이 자기 몸보다 긴 혀를 갖고 있다고는 해요. 저희 수컷이 먹이 반응이 되게 좋죠? 암컷은 수컷에 좀 밀리는 것 같긴 하지만,
그래도 먹순이라 잘 먹을 거예요. 자, 스마일러에 이렇게 예쁘고 깜찍한 베일드 카멜레온이 있답니다. 자, 이 베일드 카멜레온의 긴 혀와 이렇게 예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고 싶다면 스마일러에 놀러 오세요. 그리고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